이번 시간에는 7번째 포인트 디자인과 마케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마케팅 부분은 시험에서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오는 부분입니다.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정의 및 기능, 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정책 및 디자인 관리. 자, 그러면 디자인 정책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디자인 폴리시라고도 하고요. 기업 정책의 일부분으로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생산품에서 시작해서 판매, 광고, 선전,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나 사업 구조물까지 기업 정책의 목표에 기준하여 만드는 일관된 디자인 통합 방침을 말합니다. 이 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기업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미지 통일이 되겠습니다. 즉 기업 이미지의 어떤 통일화 정책으로 현재는 CIP로 발전되게 되었죠. 디자인 관리는 디자인 정책이 진행될 때 이 디자인 전 과정에 걸쳐서 전반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리보다 전문성과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디자인 관리의 기능으로서는 어떤 회사나 기업 내에서 디자인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요. 회사의 목표나 경영진의 의사를 타진해서 합리적인 디자인 방법을 모색합니다. 디자인에 필요한 기획과 인원의 분배, 시간, 예산, 통제 등을 원활하게 관리, 통제하게 됩니다. 이 디자인 전개 과정에서 적절한 의사결정과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마케팅의 정의, 기능,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 마케팅이란 과연 뭘까요? 이 마케팅의 정의는 마케팅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의 활동수단을 말합니다. 기업이 시장과 고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는 이 마케팅이란 개인 및 조직의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환을 창출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를 정립하고 가격을 결정하며 촉진활동과 유통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의 개념. 마케팅의 개념은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개념 또한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 초창기 생산 중심에서 시작해서 소비자, 사회지향,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 첫 번째 단계로서 생산지향적 마케팅은 초기 마케팅 개념으로 제품의 유통을 강조한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서 제품지향적 마케팅은 우수한 제품을 위한 기술 개발, 품질 개선을 강조한 마케팅입니다. 세 번째, 판매 지향적 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 판매 기술의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객 지향적 마케팅으로 고객의 욕구 충족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입니다. 자, 마지막, 최근에 어떤 마케팅이죠? 이 최근에 이루어진 마케팅은 사회지향적 마케팅, 즉 그린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이 그린 마케팅은 최종적인 어떤 마케팅 개념으로 고객지향적인 개념을 확대해서 윤리적이고 환경적인 방향을 지향하는 마케팅입니다. 환경과 인간생활의 질을 높이는 수단으로 그린 마케팅이라고 하죠. 자, 마케팅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마케팅 구성 요소는 첫 번째, 무언가를 팔려고 하면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제품에 대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고요. 이 제품이 만들어지고 가격이 책정되면 이를 유통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보다 잘 팔리도록
척진 등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를 보통 사피라고 통칭합니다. 이 사피를 잘 조합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로 마케팅 믹스라고 합니다. 마케팅 전략은 일종의 행동 지침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계획 및 활동을 말합니다. 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마케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마케팅은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분석 방법으로는 SWOT 분석과 제품의 수명 주기를 이용한 분석이 활용됩니다. SWOT 분석은 제품이 가지는 장점과 약점, 기회, 위협의 약자로 경쟁 제품이나 경쟁 회사의 제품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다음은 제품의 수명 주기를 이용하는 분석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수명 주기는 제품이 출시되어서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되기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제품 수명 주기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도입기는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관련 시장에 처음 내놓는 시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객한테 이 신상품이 출시되었다라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리고 유통 경비와 광고 등 홍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자,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성장기를 겪게 되는데요. 이 성장기는 앞서 도입기의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제품의 인지도나 판매량이 높아지고 이윤 등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또한 유사 제품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웃도어 제품이 굉장히 유행하죠. 아웃도어 브랜드가 정말 셀 수 없이 정말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 경쟁기 및 성숙기는 이러한 유사 제품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제품 간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문에 세일도 하게 되고 따라서 매출의 성장세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정점을 이루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윤은 감소를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경쟁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쟁기에는 유사 제품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제품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고 창조적인 광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쇠퇴기는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이유는 유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경제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다른 제품으로 대체되거나 소멸하는 시기가 바로 쇠퇴기입니다. 두 번째,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지셔닝 표적 마케팅이란 소비자가 욕구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시장 세부나 표적시장 선정과 위치화를 통해 가장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와 같은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이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주 마케팅을 어디를 세워야 되죠? 바로 주부층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어떤 가전 제품들 보면 주부나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해서 광고가 많이 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이 포지셔닝은 기업이나 제품에 대해서 위상을 정립해 주는 것을 말하고요.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포지셔닝 맵으로 또 나타내게 되고요. 포지셔닝 맵은 예를 들어서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과 성별, 가격대, 직업 등 다양하게 어떤 타사 제품하고 비교해서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되겠죠.
이 밖에도 시장 상황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경쟁사와 소비자를 분석하고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은 어떻게 유행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진행 절차로는 상황 분석, 목표 설정, 전략 수립, 일정 계획, 실행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 시장 조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조사는 조그만 동네에서 치킨집을 차리더라도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어떤 연령층이 주로 살고 있는지, 가족 단위가 많은지, 혹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이 동네에 치킨집은 얼마나 많은지,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잘 파악하지 않으면 쫄딱 망하기 쉽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조사는 기업이나 제품이 직면한 구체적인 시장 환경에서 자료의 계획, 수집, 분석, 보고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마케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사는 상품조사, 소비자조사, 광고조사, 수요조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 관련 시장조사로는 서비스 방법, 시장 환경, 판매 정책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장 조사 방법으로 소비자의 생활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정 집단의 생활 양식으로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돈을 쓰고 행동하는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이 소비자 유형을 통해서 소비자의 가치관, 특성, 소비 형태, 변화 등을 알 수가 있는 척도가 됩니다. 자, 다음 소비자 유형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유형의 소비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비자의 유형은 관습적 소비자 집단이 있습니다. 이 관습적이라는 것은 특정 상품에 대한 브랜드 기호가 매우 강해서 관습적이고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저도 보니 관습적 집단에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감성적 집단으로 유행에 민감하고 개성이 강한 제품의 구매도가 높은 집단입니다. 자, 문화적 요인으로는 소속되어 있는 문화 환경이나 사회 계급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이나 회사 등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소비자 구매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 구매 과정은 어떠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구입의 단계를 이루는 것을 AIDMA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A는 attention, 주의를 말하는 거고요. 이 주의 단계에서는 우선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인지를 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주의를 끄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I, interest, 흥미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시켜서 소비자의 흥미를, 관심을 유발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D는 desire, 욕망을 말하는 거고요. 이 흥미가 생기면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죠. 이는 제품이 주는 이득, 소비자가 지닌 문제점을 해결 방안에 따라 더욱 증대될 수가 있습니다. 자, M은 메모리를 뜻하고요. 기억을 말합니다. 이 보통 소비자는 광고를 통해서 흥미를 갖게 되고, 또한 그것을 기억에 두었다가 어떤 구매 상황이 닥치게 되면 떠올려서 그 광고라고 떠올리게 돼서 기억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A, 액션을 말하고요. 행동을 말합니다. 자, 이처럼 광고를 통해서 기억한 제품을 소비자는 구매 욕구가 일어나게 되면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단계가 바로 구매, 즉 행동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되겠죠. 자, 이 소비자 구매 과정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비자의 생활 유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AIO법, VALS 측정법이 있는데 이 AIO법은 소비자의 생활 유형을 활동, 흥미, 의견 등으로 구분하는 측정법을 말합니다. VALS 측정법은 미국인의 생활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을 말하고요. 이 욕구 지향층, 외부 지향층, 내부 지향층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 생활 유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원적 척도법 등이 있습니다.